자, 실수A에 대하여 가우스기 A와 마이너스 A의 가우스기 치환계 모두 이방정이 근이 되도록 실수A 범위를 정하라는 문제예요. 자, 일단 뭐 천천히 이거 방정식의 근은 알고 있잖아. 이거 근은. 그럼 알고 있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0과 마이너스 1이에요. 그러면 경우수를 나눌 수 있잖아. 첫째, 가우스기 A가 0되고 가우스기 A가 마이너스 1 되는 경우. 두 번째, 반대, 가우스기 A가 마이너스 1 되고 가우스기 A, 마이너스 A가 0 되는 경우. 세 번째는 뭐였어요? 가우스기 A가 0 되고 가우스기 마이너스 A가 0 되는 경우. 네 번째, 가우스기 A가 마이너스 1 되고 가우스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되는 경우. 이 총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잘 보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확인이 될까?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 된다면 A가 음수란 얘기잖아. 마이너스 A는 또 양수기 때문에 얘들 둘은 같지 않아요. 그건 여러분이 요 부등식 풀어두면 되고. 요 경우는, 요 경우 쉬운 것부터 먼저 하면 얘는, A는 0 이상 1보다 작아. 얘는, 마이너스 A는 0 이상 1보다 작아요. 이 면에서 A는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? 0 이하요. 요 둘의 교집합하면. A는 0이 된다는 거. 이거 확인해 주시고. 그 다음에, 얘는, A는 0에서 1 사이고요. 얘는,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잖아. 그럼 A는 0에서부터 1 이하지. 얘 둘의 교집합하면 1도 안 되고 0도 안 되니까 따라서 A는 0에서 1 사이죠. 이거 나왔고요. 그 다음 반대로 여기는 A는 마이너스 1 이상 0보다 작고요. 마이너스 A는 0 이상 1보다 작아. 이 경우에서 A는 뭐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고 0 이하지. 요거하고 요거의 교집합 하니까. 하니까 요 둘의 교집합 하니까 마이너스 1과 0이 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. 그럼 자 1, 2, 3, 4에서 보면 0이 있고요.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 사이고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잖아. 따라서 답은 A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됐죠?